네, 내일은 일시적으로 추위가 크게 풀립니다. 서울은 아침 기온이 0도까지 오르는데요. 포근한 날씨는 좋은데 미세먼지 농도가 또 높아집니다. 내일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나쁨 단계 보이겠고요. 동쪽 지역도 오후에 농도가 높게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. 오전에는 중부와 영남 일부에 비나 눈이 올 전망인데요. 기온이 높아서 비로 내릴 가능성이 큽니다. 오후에는 전국이 맑겠고요. 내일 아침 기온 중부 곳곳이 0도 안팎으로 시작 하겠습니다. 남부지방은 낮 최고 기온 광주가 13도, 대구 창원 14도까지 오르겠습니다. 동해안에는 건조특보에 강풍특보도 내려져 있습니다. 불조심 당부드립니다. 그런데 모레는 기온이 크게 떨어져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5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. 이후에 쭉 비슷한 기온을 보이겠고요. 이번 설 연휴에는 맑은 날씨 예상되고 있습니다. 평창도 역시 내일 추위가 많이 풀리는데요. 오전에 눈이 지나겠고요. 강릉은 내일 종일 맑은 날씨 예상됩니다. 날씨였습니다.